안녕하세요. 어드밴스 스틸 웨비나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는 어드밴스 스틸 웨비나 2탄, 어드밴스 스틸 익스텐션 4 빔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웨비나도 1탄 때와 마찬가지로 상상진화의 박정근 차장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차장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저번에 다이나모 웨비나를 하면서 조금 바빠진 것 같긴 합니다. 네, 요즘 유튜브 활동도 정말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소주 장군. 구독,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가지고, 덕분에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일주일에 두 편의 업데이트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난 웨비나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사항들과 뭐 이것저것 해서 이번에 세 가지 세션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그때도 레빗하고 어드밴스 스틸하고 어떻게 인터페이스가 되는지라는 질문들을 해주셨었는데요. 많이 사용들 하시고 계신 게 레빗이긴 하죠. 그래서 레빗과 어드밴스 스틸의 인터페이스를 준비를 했고요. 또한 나비스웍과 어드밴스 스틸의 인터페이스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EDM 상에서는 테클라랑 그다음에 이제 해석 데이터 간의 인터페이스도 있었는데요. 도면 쪽에 좀더좀 내용을 많이 좀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 시리즈 3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션은요, What's New 2020, 레빗 2020, 웨비나를 시청하셨던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다이나모가 2.1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레빗하고만 연동되는 게 아니라, 오토데스크 여러 다른 어플리케이션하고도 연동이 돼요. 그래서, 뭐, CV3D라던가 어드밴스 스틸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그 어드밴스 스틸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이번에 준비를 해주셨죠? 그렇죠. 제가 오늘 주로 소개해 드릴 거는 이제 어드밴스 스틸과 다이나모가 어떻게 동작을 할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실습 위주라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에 대한 레퍼런스, 그러니까 샘플들과 뭐 이런 개념적인 설명으로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어드밴스 스틸에는 드로잉, 그 GA, 제너럴 어레인지먼트 드로잉을 생성하기 위해서 카메라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쉽게 빠르게 GA 드로잉을 디테일 드로잉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데모로 다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다 라이브 데모로 진행을 할 거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드밴스 스틸 익스텐션이라고 해서요. 데이터 인터페이스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우선 앞에는 PT 내용을 한번 해서 쭉 설명을 해드리고요. PT가 끝나면 바로 라이브 데모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레빗하고 어드밴스 스틸은 양방향으로 인터페이스가 됩니다. 파일 확장자는 SMLX라는 파일 확장자를 통해서 양방향으로 호환이 되는데요. 우선 이 기능을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어드밴스 스틸 익스텐션 다운로드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오토데스크 어카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제품 업데이트에 가시게 되면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운로드를 하셔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데스크탑 앱에서도 설치할 수 있겠네요. 네, 어카운트에 그렇죠. 있으면은. 이게 데스크탑 앱에서 뭐 레빗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내 업데이트해서 뜨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안 뜨는 경우가 있어요. 안뜰 경우는 당황하지 마시고 어카운트로 들어가셔서 아까 제가 캡처해 놓은 그 화면으로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요. 데스크탑 앱에서는 다운로드가 아니라 그냥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Add-in 탭에 Advanced Steel Extension이라는 리본 메뉴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성이 되는 거죠. 활성화라기보다는 추가가 되고요. 이 Advanced Steel Extension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Export, Import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양방향 호환이다 보니까 이제 Export, Import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레빗 쪽에 애드인을 설치해서 레빗 쪽으로 가지고 오고 내보내고 이런 애드인이 설치된 거네요. 네, 그렇죠. 레빗에서 어드밴스 스틸로 내보내거나 어드밴스 스틸에서 레빗으로 가지고 오거나 레빗에서의 어떤 애드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익스포트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창 하나가 뜨고 어드밴스 스틸 익스포트 해서 컨트리 라이브러리를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KS
코리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KS랑 지스는 거의 섹션 라이브러리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이제 재팬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근데 지금 시국이 이런데 그러게요. 일본 밖에 없다는 건 조금 저도 좀 화가 났었습니다. 네. 지금 불매 운동 중인데. 네. 그래서 재팬으로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창이 뜨면서요. 네. 여기에 이제 .xmlx에 대한 네임,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틸 스트럭처라고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 레빗은 여기까지면 종료입니다. 지금 이게 레빗의 데이터를 방금 smlx라는 파일로 저장을 한 거죠? 네, 그렇죠. 네. 어드밴스 스틸에서 불러들이기 위해서 네. 레빗 모델 네. 데이터를 .smlx로 저장하는 과정까지가 레빗에서의 네. 그 액션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어드밴스 스틸을 이제 실행을 했죠. 그래서 new 해서 이제 하는데 템플릿을 이렇게 여는데 제가 1차 웨비나 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어드밴스 스틸을 하게 되면 컨트리 지정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매트릭을 쓰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로 지정을 하라고 그러시죠? 인터내셔널. 아, 네. 네. 리허설의 효과입니다. 네. 네, 인터내셔널로 지정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AS 템플릿은 매트릭이고요. 네, 만약 임페리얼 단위가 필요하시다면은 인치 AST 그 밑에 있는 템플릿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S 템플릿을 선택을 하시고 오픈을 누르시게 되면요. 이렇게 아까 제가 저장했던 SMLX라는 파일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 Export and Import라는 탭에 보시게 되면은 Import라는 리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Revit, Navisworks, 뭐 Exchange Format 이런 것처럼 익스포트랑 임포트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은 이 탭에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레빗이다 보니까 이제 그 레빗 그 패널에 있는 임포트를 선택을 했고요. 지금 이게 다 기본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어드밴스 스틸을 깔면. 네, 어드밴스 네. 스틸을 아까 레빗은 추가적으로 그렇죠. 에디인을 네. 설치했지만 지금 여기 익스포트 앤 임포트 탭에 있는 것들은 네. 그냥 어드밴스 스틸만 설치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다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열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모든 이기종 간의 시스템 간에는 맵핑이란 작업을 해야 돼요. 제가 네. 1차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레빗에서는 A라는 부재가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어드밴스 스틸에서도 A라는 부재가 있지만 이거를 표현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A가 이쪽에서는 이 A라라고 네네. 지정해 주는 게 바로 매핑인데 지금 이 화면이 300에 315라는 게 이제 레빗에서 쓰인 섹션 라이브러리에 대한 프로파일이고 이게 어드밴스 스틸에서 어떤 프로파일하고 같이 연동이 되면 되냐라고 물어보는 매핑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두 개를 캡처를 해놨는데 만약 이 부분이 프로젝트가 한 5-6개 프로파일을 썼다라고 하면은 이 작업을 한 5-6번은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되게 번거로우시잖아요. 큰 이퀴먼트 스트럭처다라고 하면은 뭐 네, 빔이, 사이즈가 굉장히 많을 거니까요. 네, 빔이 저렇게 하나만 있을 것도 네, 아니고.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그 회사의 표준 프로파일 라이브러리를 매핑 파일을 만드셔서 여기 위에 있는 import section as user 프로파일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한 번에 매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설정을 저장해서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네, 그렇죠. 거죠? 매핑 네. 파일을 미리 매핑을 다 해놓는 파일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이제 완료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어드밴스 스틸에 이제 모델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홈 탭에 있는 매니지먼트 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그 테이블 에디터라고 있습니다. 네. 저희 1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드밴스 스틸은 DB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도면이라던가 뭐 이런 리비전 사항도 다 체크가 되고 네네. 이런 모든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테이블 에디터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오픈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스틸에 대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그 프로파일에 대한 매핑 파일들이 쭉 뜹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아까 제 매핑 작업을 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GTC 머티리얼 컨버전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아까 금속 스틸 345MP라는 걸 제가 SS400이라고 매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 위에 기존에 있던 거랑은 넘버링이 22,101 해갖고 좀 띄워져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걸 가지고 핸들링을 하실 때도 네. 뭐 오류 없이 잘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지금 방금 보신 그 데이터베이스 파일은
프로그램에서도 응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따로 그런 정보들이 필요하시면 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해당 내용을 불러낼 수도 있습니다. 따로 프로그램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몇 안 되는 진짜 오토데스크 그 CAD 기반의 프로그램 중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라이브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로요. 그래서 제가 레빗에서 모델링한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레빗 모델이 뜨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레빗에서 뭐 나는 레빗이 너무 편하고 레빗에서 커넥션까지 다 하는 게 난 편해 속도가 더 빨라라고 한다면 레빗에서 이런 리니어, 컬럼, 뭐 브레이스, 빔 이런 부분 말고 커넥션까지 다 작업하셔서 스틸업으로 넘겨서 도면화를 하셔도 되는 거고요. 만약 나는 어드밴스 스틸이 샵까지 연계된 프로그램이다 보니 나는 커넥션에 대한 거는 리니어 멤버까지만 레빗에서 하고 커넥션이랑 드로잉은 어드밴스 스틸에서 할 거야 라고 한다면 리니어 멤버까지만 레빗에서 작업을 하고 넘기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D 뷰에서 이제 레빗으로 스틸 스트럭처를 만든 거를 add-in 탭에 가시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익스텐션 툴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텐션 툴을 누르고 익스포트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창 하나가 뜨죠. 그래서 어드밴스 익스포트라고 하고 컨트리는 재팬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OK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저장을 하라고 나오죠. 그래서 저는 스틸 스트럭처로 해서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한 그 오토데스크 BIM 도구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입맛에 따라서 그렇죠. 어드밴스 스틸에서 이 과정을 다 하셔도 되고 뭐 레빗에서 하셔도 되고 서로 그 인터페이스가 되다 보니까 원하는 곳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편한 곳에서.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드밴스 스틸로 와서요. 그 다음에 New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S 템플릿을 선택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뜨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Export and Import 탭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Export and Import 탭에 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랩이 나비스워 Exchange 포맷 해갖고 Exchange 포맷 보면은 YFC에 대한 Export, Import, CIS2, SDNF 이런 확장자들을 가지고 Import, Export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나비스워, 그다음에 Rabbit 이런 식으로 패널로 그룹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Rabbit 파일을 Import에서 가지고 거기 때문에 레빗 패널에서 임포트 버튼을 클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스틸 스트럭처라는 .xmlx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열기 버튼만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맵핑 창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I 섹션이 맞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저희는 KS잖아요. GIS가 아니죠. 코리아 HBIM으로 해서 동일하게 300에 300에 12, 15 이렇게 매핑을 해주시고 OK 버튼을 누르면 그 다음을 또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이건 플레이트 요소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SS400을 많이 쓰니까 SS400 해서 OK. 그럼 또 아까는 제가 하나만 했지만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앞에 제가 I 섹션 코리아 HBIM 한 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제 390에 300이네요. 그래서 390에 300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제가 클릭할 때마다 제가 했던 그 완료한 멤버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작업이 번거로울 수 있어요. 지금은 제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런 매핑이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그냥 파일로 해서 한 번에 임포트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한번 매핑을 해놓으면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업데이트 돼서 그 다음부터 묻지 않는 네, 바로 거잖아요. 뜹니다. 네.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안 되면 안 되겠죠. 네. 200에 100입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다음에 488에 300. 그래서 이 작업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번거로울 수 있는데 이 작업은
얼마든지 그 쉽게 244-175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194-150. 그러면 지금 제가 매핑을 해주는 것마다 이렇게 멤버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 T란 말이죠. 그럼 T 같은 경우는 I 섹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T가 T라고 안 돼 있고요. T 섹션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KS 하면은 코리아는 CT형 강의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CT에 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244에 지금 일부러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준비하신 거죠? 네, 어떻게 네. 되는지는 네. 한 번쯤은 아셔야지. 네. 그리고 점점 이제 매핑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매핑이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매핑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이 레빗에서, 그 다음에 이 어드밴스 스틸에서 지금 이렇게 매핑, 그러니까 네. 일치한다라는 작업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요거를 컨셉츄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솔리드로 해서 보이시죠? 그리고 컷백까지 딱 돼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제가 홈탭에 가시게 되면은 매니지먼트 툴에 보면 테이블 에디터라는 곳에 가셔서 여기 오픈 데이터베이스로 가시게 되면요. C에 프로그램 데이터 구성 요소에서 숨겨져 있는 걸 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숨긴 파일이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속성? 속성에 들어가게 되면은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잠깐 움직여도 네. 될까요? 네. 네. 그러면 혹시 네. 이거 다시 한번 열었다가 닫아보시죠. 아, 요 창을 닫았다가. 네. 그래서 파일을 C에 가게 되면은 프로그램 데이터라고 있습니다. 네. 뭐 숨긴 파일이 있으면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데이터에 가시게 되면은 여기 오토데스크라고 있어요. 오토데스크에 가시게 되면은 어드밴스 스틸 2020이 있고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인터내셔널 INT 스틸 데이터에 가시게 되면은 gtcmapping.mdf 지금 제가 업데이트 했더니 이 수정한 날짜가 지금 이 시간으로 되었죠. 그래서 열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gtcmapping.mdf 파일이 뜨고요. 여기서 gtc 머터리얼 컨버전을 해서 쭉 밑으로 내려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금속 스틸 345 메가파스칼을 네. SS 400으로 매핑을 해줬잖아요. 네. 그래서 22001번대에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데이터로 해서 그 매핑되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다 저장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제가 다른 파일을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신 그 경로가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경로이기 때문에 꼭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1차에서 스틸박스 이야기했지만 네. 그쪽 DB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좀 애먹었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러세요? 네. 네. 그래서 그 위치로 가시면 되는데 꼭 프로그램 데이터로 가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어드밴스 스틸과 나비스웍의 인터페이스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파일로 변환하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나비스웍이 동일한 버전의 그 나비스웍이 설치만 되어 있다면, 어드밴스 스틸하고 동일한 버전 나비스웍이 설치만 되어 있다면 다이렉트로 오픈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말 쉬운데요. 우선 어드밴스 스틸에서 익스포트 앤 임포트 탭에 아까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레빗 패널 옆에 나비스웍이 있고 익스포트 투 나비스웍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요. 프로그레스가 진행되고요. 프로그레스가 진행되고 막 뭔가가 작업될 때 얘가 이렇게 메시지가 안 뜰 경우 되게 ESC 버튼을 많이 누르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이 조금만 기다리시게 되면은 이렇게 하단에 팝업이 됩니다. 그래서 완료됐다, 컴플리트라고 뜨고 노 에러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바로 레빗을 제가 오픈하지 않더라도 레빗 파이 그 창이 팝업이 되면서 이렇게 라비스웍. 아, 나, 네. 레빗이 아니죠. 라비스웍이 네. 오픈이 되면서 모델도 보이고 거기에 프로퍼티 속성값들도 네. 어드밴스 스틸의 속성값들이 다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같은 버전의 라비스웍만 깔려 있으면 어드밴스에서 버튼 클릭만 누르면 자동으로 나가서 나비스웍까지 실행이 된다. 네, 그렇죠. 예. 나비스웍을 더블 클릭하거나 오픈 뭐 버튼을 누르실 필요 없이 네. 그냥 팝업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것 얘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픈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화면 어두울 때 밝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었던 것 같은데. 네. 아까 그것도 궁금해 네. 하셨죠. 네. 이 부분은 지금 뭐냐면 이 인터페이스 자체가 좀 어두운 걸 좋아하시는 부분이 있고 좀 어두워서 이게 가시성이 떨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경우 이건 CAD 기본 기능이긴 한데요. 커맨드 창에 config라고 치시게 되면은 이렇게 옵션 창이 뜹니다. 옵션 창이 뜨시면 이게 디스플레이에 보시게 되면은 윈도우 엘리먼트에 컬러 템 해갖고 다크를 라이트로 바꿔주시고 오케이 버튼 누르시게 되면 네. 인터페이스가 네. 환하게 바뀌죠. 그래서 훨씬 더 좀 침침하지 않고 잘 보인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지금 요 모델을 바로 나비스웍으로 한번 내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xport and import로 가셔서 export to 나비스웍을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저는 나비스웍을 지금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export to 나비스웍을 실행했더니 프로그레스가 진행이 되고요. 이때 ES 버튼 절대 눌러주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떴습니다. Plot and publish job complete, no error라고 뜨고요. 평가 버전 시작 그냥. 오늘 방금 설치한 PC라? 네, 네. 새로 이 교육용으로 네. 새로 받으신 PC입니다. 근데 제가 봐도 아까 그 창에서 좀 오래 있으면 네. ESC 버튼 누를 것 같아요. 아, 근데 오래, 아, 지금 보면 오래 걸리지 않았거든요. 네네. 바로 되거든요. 이건 다들 참. 네, 다음 도움말은 다들 거고요. 여기 나비스웍이 이렇게 깜빡이죠? 네, 바로, 네, 바로 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비스웍의 창이 바로 뜨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특성창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제가 컬럼을 찍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항목 재질 말고도 DWF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그 어드밴스 스틸의 속성 값들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지오메트리라던가, 그 다음에 노트, 네, 파트, 네, 섹션 이런 모든 것들 정보들이 네. 여기에 다 뜹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보들이 다 그 어드밴스 스틸의 정보들이 나비스웍에 다 뜬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그 나비스웍 같은 경우는 요즘 4D, 5D 때문에도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3D 데이터에 타임을 해서 4D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데이터를 가지고 뭐 그룹 세트를 만들어서 그 타임 스케줄하고 같이 연동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거를 각각 세트로 만들기 위한 정보 값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드밴스 스틸의 정보가 다 그 나비스웍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세트를 만드실 때 굉장히 유용하고 빠르게 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4D라던가 아니면 3D의 시간과 그다음에 코스트를 한 에스티메이션을 한 5D 같은 경우도 이런 스틸에 대해서 저희가 물량을 하이, 미디움, 라이트로 해서 우리는 뭐 물량을 한출할 거야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롤빔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각각 저희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네네. 스틸 쪽에서도. 그래서 그 아이템을 가지고 코스트랑 연계해서 퀀티피케이션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퀀티피케이션을 하실 때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특성을 이용한 그룹핑이거든요. 속성값들. 네, 그렇죠. 특성에 들어가 있는 네. 그런 속성값들이 이제 어떤 요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프로퍼티 값들을 이용을 해서
필터링을 해갖고 그룹핑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4D, 5D에 훨씬 더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 특성창에 들어오는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빗하고 그 다음에 나비스웍에 대한 인터페이스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다이나모를 이제 저희가 네네. 네,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모는 저희 차장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저는 다이나모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네. 레빗과 근데 어드밴스티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드밴스티를 가운데 놓고 레빗과 그 다음에 나비스웍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레빗 네. 어드밴스티를 가운데 두고 네 그랬죠. 그렇죠. 네. 그 상황 자체도 설계하는 데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죠. 왜냐하면 나비스웍 같은 경우는 철골은 어드밴스티로 했어요. 네. 그리고 마감은 레빗으로 했어요. 그리고 기계는 인벤터로 했어요. 아니면 네. 다른 시스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머지하는 거는 나비스웍이거든요. 그래서 가벼워지죠. 네, 네. 가볍고 그래서 나비스웍으로 했을 때 이게 다이렉트로 뭐 변환 작업 없이 뭐 더블 클릭해서 나비스웍을 실행하고 오픈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 또한 없애고 다이렉트로 된다는 부분이라던가 그다음에 레빗과의 연동 부분도 그냥 매핑 파일 매핑만 해주게 되면은 아까 되게 네. 속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쵸. 사실 보여주시려고 네. 그게 나온 거지. 그 매핑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지만 진짜 그 작업이 솔직히 몇 분 안 걸리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겠습니까? 네네. 워크플로우를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은 두 번째 세션인 다이나모 익스텐션 포 어드밴스 스틸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 박정근 차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어드밴스 스틸을 위한 다이나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보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오토데스크 홈페이지에 가시면 어드밴스틸의 다이나모에 관련된 영문 설명을 제가 발췌한 내용입니다. 뭐 간단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드밴스틸의 다이나모의 강력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기능을 활용을 하면 복잡한 모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빠르게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다이나모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이나모라는 걸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설계 프로세스를 프로그램으로 만들려고 할 때 시각적으로 도움을 주는 프로그래밍 도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르게 표현을 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작업을 글로 옮겨 적는 걸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이나모 2.1 버전 이렇게 오면서 다이나모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이나모는 굳이 레빗이라든가 어드밴스티 이런 프로그램에 국한돼서 동작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빗, CV3D, 폼이 알리안스 디자인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글씨가 써 있습니다. 뭐죠 저기? More coming soon. 그렇죠. 오토데스크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BIM 도구에 다이나모가 계속해서 호환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나모는 꼭 이제 필수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엄청 기대되는 문구네요. 그렇죠, 어디랑 뭐. 더 확장될지 네. 또한 레빗도 처음보다 지금 현재 진짜 많이 네. 추가되고 기능들이 업데이트되고 정말 좋아졌잖아요. 네. 저는 어드밴스 스틸도 지금은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네. 좀 많이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약간 모델링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네, 그렇죠. 레빗의 다이나모가 발전한 것처럼 계속해서 업데이트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저도 설치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일단 어드밴스티를 설치하게 되면 다이나모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그래서 저도 어카운트 센터라던가 데스크탑 앱에 들어가셔가지고 다운로드 버튼이라던가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이나모 최신 버전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드밴스틸에서 그 애드인 쪽에 다이나모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게 레빗하고 다른 거네요? 레빗은 그냥 같이 설치가 되는데? 그렇죠. 지금 레빗은 같이 설치돼서 나오는데 아직 초기라서 그런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쓰시려면 깔아야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다이나모에 대한 뭐 교육을 막 하는 그런 웨비나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어드밴스틸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떤 걸 작업할 수 있는지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데모 진행하겠습니다. 저 김수열 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다이나모는 라이선스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어드밴스틸에 포함되어 있는지요? 라고. 네, 어드밴스틸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쪽 어카운트 센터에 접속한다는 게 이미 구매하신 유저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쪽에서 다운받는 겁니다. 네. 근데 어드밴스 스틸만으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어드밴스 스틸용 다이나모가 그쪽 사이트에 가면 따로 있고 레빈용 따로 있고 이렇게 지금은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드밴스 스틸만 구매하셔도 되고 AC 네. 컬렉션이라면은 그렇죠. CB3D, 레빗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네네. 부분이니까요. 해당하는 네. 그쪽에 호환되는 다이나모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게 호환된다라는 건 뭐냐면 그 해당하는 다이나모를 설치하시면 어드밴스틸이면 어드밴스틸, 레빗이면 레빗 그쪽 그 프로그램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남정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이 화학 플랜트 공정이나 배관 등에도 적용 가능한 영역인가요? 배관 프레임에 요구되는 조건이 일반 스틸과는 다른 요구 조건이나 특성이 많아서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가능합니다. 화공 플랜트라 하더라도 지금 뭐 테클라랑 어드밴스 스틸은 거의 동일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큐먼트 스트럭처라던가 파이프렉도 다 가능하시고요. 아마 지금 배관 프레임이라고 하시면 이제 스페셜 서포트 쪽을 말씀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도 다 가능하고 뭐 그게 스페셜한 케이스라 하더라도 그 커넥션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커스텀 커넥션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 섹션에 대한 라이브러리도 추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십니다. 다이나모 쪽에서도 다양한 패키지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MEP 쪽 분야도 있고요. 패키지가 이제 레빗 쪽에는 상당히 지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어드밴틸 안에서 다이나모의 패키지는 약간 조금 소수이긴 해요. 그렇지만 계속 만들 수 있게끔 패키지 같은 걸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안 되면 제가 만들려고요. 그 패키지라는 게 얼마 전에 네. 그 레빗 관련해서 다이너모 하시면서 네네. 패키지 한 8개인가 9개 뭐 소개시켜 주신 거 있죠. 최용성 차장이 추천하는 10가지 했었어요. 10가지 그쵸. 네네. 네. 그런데 어드밴스 스틸은 그럼 지금 하나도 없는 건가요? 지금 제가 막 찾으려고 찾아봤는데 네. 일단 기본적인 상황이 있는 거고 사실 찾았더니 왜 레빗 쪽에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좀 더 검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안 되면 아까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네, 안 되면 그냥 네, 급하면 제가 해야죠. 네, 뭐.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그래도 아예 다이나모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네모라는 게 이제 어떠한 작업을 수행하는 명령어 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선이 이제 와이어라고 하는 건데 와이어는 그 데이터의 흐름을 결정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드와 와이어 이 두 개로 얽히고 얽혀서 만들어지는 게 다이나모의 프로그래밍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노드라는 걸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 나눠져 있는데 네. 왼쪽 오른쪽 아까 개념 이해하시지 않았나요? 인풋과 아웃풋. 라인이라는 명령을 내릴 때 점 두 개를 찍어야 하잖아요. 입력을 받는 게 왼쪽, 그 다음에 라인이라는 명령이 처리되고 결과물로 선을 내보냅니다. 그 결과물이 나오는 게 오른쪽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노드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정도.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좀 이해가 되는데 CAD에서 라인이라는 커맨드를 치는 것 자체가 이 하나의 노드가 될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액션을 실행했을 때 스타트 포인트, 엔드 포인트를 네. 찍거나 아니면은 그 저희가 그 X, Y에 대한 좌표 네네. 값을 키인을 하잖아요. 이제 그게 인풋이 될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선이 완성이 됐다라고 뭐 직선이 됐고 뭐 스플랜드 선이 완성되면은 그건 아웃풋이 되는 네. 개념. 그런
기능을 하는 게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데이터의 흐름이 와이어 네. 그게 얽히고 얽혀서 지금 보시는 이러한 프로그래밍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샘플은 어떤 거냐면 일정 간격으로 분할된 곡선형 플레이트를 만드는 샘플을 간단하게 준비를 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세 개로 이 프로그램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개인 거고 이 세 개에서 그렇게 떠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데이터 입력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는 입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형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형상은 뒤에 보이는 이러한 형상과 같습니다. 이러한 형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형상을 이용해서 마지막 플레이트를 만드는 기능을 썼고요. 이 기능은 뭐냐면 어드밴스 스틸에 포함되어 있는 다이나모에 있는 기능인 거고 이 기능을 통해서 다이나모의 형상을 가지고 어드밴스 스틸의 객체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저 어드밴스 스틸이라는 다이나모 표시가 있는 라이브러리 네. 쪽에 그걸 확장해 보면은 그렇죠. 거기에 빔, 그다음에 플레이트 유틸리티가 있는데 네. 지금 이 플레이트는 요 플레이트 요소를 그렇죠. 만드는 네.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이 결정되는 거라면 네. 이 앞에 형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레빗에서도 쓸 수 있고 CV3D에서도 쓸 수 네. 있고 그럼 다 쓸 수 있다는 개념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정확한 개념입니다. 지금 제가 이 색깔을 두 개를 같게 하고 하나를 틀리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이나모는 오토데스크 BIM 제품군에 점점 확대될 예정인 거고 다이나모 안에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낸 건 다른 프로그램에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앞에 부분은 공통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이 형상을 가지고 이 어드밴스티에서는 플레이트를 만들었지만 레빗에서는 뭐 다른 것도 만들 수 있고 CV3D에서는 그쪽에 해당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다이나모를 통해서 BIM 프로그램의 영역을 확장을 할 수가 있고 연계시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써야겠죠? 그렇겠네요. 네. 필요하네요. 네네. 그래서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 실행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보시면 화면 좀 맞추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지금 다이나모 화면인 거고 지금 이 뒤에 깔려있는 어드밴스 스틸 화면에 이제 이 형상이 나오나 보네요. 그렇죠. 앞에 이 다이나모 안에서는 이 형상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형상을 가지고 맨 마지막에 플레이트를 만들어라는 명령을 내렸잖아요. 네. 그래서 어드밴스 스틸에 가서 보시면 나왔네요. 네, 그대로 그 형상 그대로 플레이트가 작성된 거 보이고요. 와이어 프레임이 아니라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가 플레이트 요소로 작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형상을 잠깐만 바꿔보면 자 플레이트 개수 좀 뭐 적게 해볼게요. 너무 많은 것 같다 라고 생각됐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뒤에 형상 바뀌는 거 볼 수가 있고 어드밴스 틸 이쪽으로 옮겨오시면 클릭 한 번만 딱 해주면 네. 바로 바뀌는군요. 리비전 되는 약간 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다이나모의 형상을 그대로 플레이트 요소로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나모라는 거를 잘 활용을 하시면 이 복잡한 모델링을 컴퓨터의 계산에 의해서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플레이트 개수를 바꿔봤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적용을 할 때 시뮬레이션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은 제가 준비한 샘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개념 설명드린 거고요. 그럼 지금 이 샘플은 어드밴스 스틸의 다이나모를 설치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샘플이다라고 네. 보면 될까요? 지금 방금 보신 샘플은 제가 설명드리려고 간단하게 만든 거고요. 지금 보실 샘플 같은 경우에는 어드밴스를 설치하시고 다이나모 설치가 되면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샘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어디서 구해야 되지 고민하지 마세요. 여기 보면 샘플스에 있는 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코드가 네. 다 오픈된 거라고 보겠네요. 그럼요. 네. 맨 처음에는 원형 타워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길이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램의 길이는 이거는 샘플이기 때문에 좀 긴 게 맞아요. 조금 익숙해지시면 이 정도도 더 짧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딱 보시면 자, 맨 처음에 입력부 그리고요. 네. 네. 아니요. 입력받는 곳, 뭔가의 데이터들을 그 다음에 이쪽 가운데 이쪽 부분이요. 네. 이쪽 부분이 전부 다 형상을 결정하는 것.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의 맨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가면 자 벤트빔을 만드네. 형상을 네. 가지고 벤트빔 그 다음에 또 가면 직선형 빔. 스트레이트 빔을 네. 만드네요. 이 두 개가 이제 실제적으로 어드밴스 스틸의 객체를 만들어내는 명령인 거죠. 그럼 저 빔을 확장하면은 라이브러리에서 빔을 확장하면은 거기에 벤트 빔이 있고 그다음에 네. 스트레이트 빔이 있나 보네요. 네, 네. 제가 한번 일단 런 실행 한번 시켜보고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데이터를 입력받고 형상을 결정하는 부분에서 다이나모에서 이러한 형상을 얻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형상을 기반으로 벤트빔과 직선형 빔 이걸 두 개로 이제 어드밴스드 스틸의 작업을 내린 거죠. 그래서 결과는 이렇습니다. 결국은 이 높이, 다이아, 그다음에 섹션 네. 이런 것들을 바꿔서 얼마든지 빠르고 그 변경되는 것도 단 몇 초 만에 바로바로 해갖고 레퍼런스 그 대안도 되게 여러 개 만들 수가 있겠네요. 이 서클 타워에 있어서도. 네, 맞습니다. 입력값만 이제 그 회사에 맞춰서 여기 입력값들이 있잖아요. 네. 이러한 입력값들이 그 회사에 맞춰서 다양하게 준비된다면 다양한 대안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네요. 생각합니다. 탑 레디우스, 바텀 레디우스, 하이트 이 부분이 인풋 값으로 해갖고 네. 제일 앞에 있으니까 이걸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 정도 모델을 수동으로 만들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 한 번은 만드는 건 하겠죠. 하지만 네. 이게 리비전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네. 엄청난 그 작업을 다시 다 해야 되니까 이걸 도면으로 만드는 것도 생각을 못 하겠어요. 사실. 네, 어쨌든 이러한 모델링 기능을 컴퓨터의 연산 기능을 바탕으로 빨리 만들어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거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또 지워야겠죠? 네. 그다음에 다음에는 돔. 돔도 많이 하겠죠. 네, 돔 엄청 간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길게 쓴 거예요. 그런데 길게 썼는데 이 정도밖에 안 합니다. 이것도 잘 보시면 입력받는 부분, 네. 그 다음에 형상을 결정하는 부분, 맨 마지막에 자 뭔가 있죠? 스트레이트 빔으로 나가는 거랑 네, 그다음에, 플레이트로 나가는 네네, 게 네네, 플레이트.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저 뒤에 나가는 건 더 뭔가요? 속성값 결정이요. 잠시만요. 그럼 속성 값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뭐 결정을 해주나 보네요. 네네. 지금 물 더 드셔도 네. 됩니다, 차장님. 이런 돔 같은 경우도 이런 경기장이라던가 아니면 좀 약간 그런 곳에 많이 쓰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다이아라던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바꿔가면서 이 다이나모를 이용을 해서 많이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목이 미어서 네. 일단 지금 다이나모 안에서 이러한 형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네. 예. 그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이나모 안에서 이런 형상을 만들 수가 네. 네. 지금 어드밴스 스틸에서 제공 기능이 상당히 다양하고 고차원적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어드밴스 스틸의 기능도 나쁘지 않지만 이렇게 어드밴스 스틸하고 다이나모가 만났을 때는 여러 그 대안 설계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러 활용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움 이후에 또 보여주실 것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데요. 네, 좀 진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더 당황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어떻게 써야 돼요? 일단 지금 이것도 보시면 앞에서 형상
입력을 받는 부분, 그리고 형상을 만드는 부분,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빔하고 아까 플레이트. 네, 그렇죠. 이렇게 결정이 되고, 보시는 이 형상을 가지고 바로 보시면 이런 바로 식으로. 바로 나왔네요. 한번 클릭해 볼게요. 직선형, 직선형 빔인 거고요.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플레이트 요소가 되겠죠.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메쉬. 네, 메쉬 형태. 네. 네. 저렇게 지금 이게 계산으로 인해서 삼각형 메쉬로 제가 이렇게 막 만든 게 아니고요. 다이나모 안에 이 기능이 들어있어요. 패키지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패키지를 써서 이 원형을 메쉬로 자른 겁니다. 이 부분은 진짜 쉽지 않은 부분 같은데도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이 정도 구조인데도 퍼포먼스가 그러니까 되게 좋아요. 바뀌는 네, 부분이라던가 이런 게 막 오래 걸리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그렇죠. 실제 지금 프로그래밍의 길이도 길지가 않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렇죠. 이게 길게 쓴 거라니까요. 네. 그다음에 다이나모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어우 저렇게 긴 거를 어떻게 내가 다 해 하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샘플이고 이 코드는 다이나모를 어드밴스 스트리에 설치하시게 되면은 다 받아서 얼마든지 재사용하시고 바꿔가며 수정해 가시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요 이제 마지막 이 부분이 제일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이 좀 프로그램이 길어서 그런가요, 혹시? 아, 그게 아니라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어떤 분은 어마어마하죠. 네, 어떤 분은 이걸 보고 이제 어이구야, 뭐 벌써 부담된다 이럴 수도 있는데 일단 간단한 그 공장 구조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죠? 네, 간단한 구조물인 거고 이거는 이렇게 긴 이유가 있어요. 일단 실행 먼저 좀 시켜볼게요. 형상을 보면 알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떤 걸 할 건지. 어떤 건지 감이 오시나요? 간단한 공장 구조 같은 거고, 그 다음에 펄일이라던가 컬럼, 그 다음에 브레이스, 수직, 뭐 가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다이나모 코드가 이렇게 긴 이유는 이런 겁니다. 가까이서 좀 보면 컬럼 따로 만들었고, 네. 프로그램을.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이렇게 분할돼서 빔이라던가 이브스 빔, 그 다음에 펄인.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프로그램이 되고 이렇게 한 군데 모여져 있다 보니 이렇게 길어 보입니다. 그래서 뜯어보면 그렇게 길지 않다. 그렇죠. 각각 네. 있게 나눠져 있어야 되겠죠. 구속 조건이라든가 네. 뭐 필요에 따라서 그게 그룹핑 돼야 되는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웨어하우스나 쉘터 쪽에 보면은 각 회사마다 사이즈가 약간씩 바뀌는 거지 거의 프레임 구조나 이런 것들이 동일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특히나 이런 공장 쪽으로 보면. 네. 그래서 이 다이나모 이 코드를 좀 재활용을 하셔가지고 이런 걸 하나씩 두세 개 만들어 놓으시면은 자 버튼 하나만으로 네. 굉장히 쉽게 모델링과 물량과 도면이 완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조금만 그 커스터마이제이션 하게 되면은 충분히 웨어하우스, 쉘터 이런 쪽에 다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결과 한번 보죠. 똑같이 네. 놓고 지금 중요한 건 이런 구조를 다이나모에서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아까부터 네. 계속 얘기 드리지만 저 형상을 가지고 레빗 쪽으로 가서 레빗 쪽에 프레임, 뭐 컬럼 이런 걸 사용을 하면 레빗 쪽에 갑자기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113D로 네. 가도 되고 뭐 원하는 쪽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이나모가 영역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모어 커밍 순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설명 보여드리는 이유는 좀 길어 보이지만 각 부분 이렇게 찢어보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보여드린 첫 번째 샘플을 제외하고는 다이나모 어드밴스 딜용을 설치하시면 모두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간단하게 보시고 회사에 맞춰서 아니면 자기의 용도에 맞춰서 변경해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호님께서 아까 차장님 막 기침하셨더니 네. 박 차장님 화이팅 이렇게 네 고맙습니다. 예. 갑자기 네, 이제 그럼 마무리 네.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네 제가 그러면 샘플 보여드린 거 이런 것 좀 마무리하고 마무리 완전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샘플로 보여드린 게 서큘러 타워 보여드렸고 이 부분에서 주목할 거는 이제 벤트빔하고
직선형 뱀은 그렇죠. 두 네. 개를 이용을 해서 지금 이러한 구조물을 쉽게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돔 구조. 네. 이거는 메쉬라는 패키지를 좀 이용을 했었던 거고 네. 그 메쉬라는 패키지가 삼각형으로 이렇게 객체를 나누어 주는 바람에 지금 이런 돔 구조를 손쉽게 빠르게 구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플레이트랑 스트레이트 빔 그렇죠. 구조를 가지고 두 가지만 네. 가지고 만든 거죠. 도대체 이거를 그냥 수동으로 만들 때는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를 사실 감은 안 와요. 아. 그런데 기존에는 그렇게 하고 계시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거는 간단한 이런 구조물입니다. 프레임, 네. 네. 이거는 좀 길어 보이지만 좀 나눠서 보시면 간단한 것들이 모여있는 형태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회사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 하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샘플인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린 거는 이 다이나모의 프로그래밍은 크게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입력받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서 파란색으로 형상을 만드는 부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해당 부모 프로그램에 어떠한 걸 작성해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입력과 형상 작성은 그대로 계속 가지고 갈 수가 있고요. 다른 프로그램으로요. 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부모 프로그램으로 명령을 내리는 부분만 변경을 한다면 오토데스크 BIM 쪽 프로그램 다이나모가 지원을 하는 그쪽에서 계속 연계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CV3D에 있는 요소로 나가게끔 하고 어드밴스 그렇죠. 스틸에 있는 네네. 요소로 나가게끔 하고 레빗에 있는 요소로 나가게끔만 네네. 한다면 최종 그 부모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그 요소만 따라가면은 아웃풋이 그 프로그램으로 떨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이 형상 그대로 가요. 네. 그래서 이제 제 마무리는 이런 걸로 하려고 합니다. 어드밴스 스틸과 다이나모를 왜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걸 이야기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디자인의 변화를 좀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디자인은 이제 처음에 2D 디자인을 할 때는 선을 활용해서 디자인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점차 3D를 하시면서 이제 정보가 없는 3D, 매스라든가 솔리드 이런 것들 익스트루전감만 네, 들어간 네. 그런 걸 가지고 뭐 조감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셨죠. 그렇죠. 그런 네. 식으로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BIM이라고 해서 그러한 객체에 정보를 입혀서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각종 도면이라든가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좀 더 정확하고 복잡하게 설계할 필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3D로 모형을 보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요한 건축적인 요소가 어떤 거였냐면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라고 해서 뭐 다른 걸로는 컴퓨팅 디자인, 뭐 알고리즘 뭐 디자인 뭐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하는데 오토데스크 쪽에서는 이미 이거를 이제 몇 년 전부터 AU라든가 이런 쪽에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GD. 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고 해서 어떠한 대안을 만들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컴퓨터의 연산을 통해서 그런 모델을 만들어주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도 이제 BIM을 하면서 필요한 요소가 이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라는 것인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라는 게 필요해졌는데 어드밴스틸이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어떤 걸 지원을 하는지 제가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2D 분야에서 이미 오토캐드 베이스잖아요. 네. 어드밴스 스틸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오토캐드는 그걸 하기 위해서 리습을 많이 네. 썼죠. 네, 리습이 어떻게 보면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그렇죠. 연산을 이용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프로그래밍적인 부분이 네네. 들어가죠. 그래서 이미 2D에서는 이미 지원을 하고 있죠. 어드밴스 스틸은. 그리고 3D, BIM 쪽에서는 어드밴스 스틸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그 상당히 전문적인 스틸 분야의 BIM 도구입니다. 그래서 네. 이 안에서 아예 모델링을 작성을 하시면 접합부라던가 도면, 리비전 관리 이런 것들을 각종 데이터와 DB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생성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의
한 게 하나라고 저는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좀 더 사용자 맞춤의 그러한 디자인을 하고 싶을 때 다이나모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어드밴스 스틸과 그에 따른 다이나모라는 건 철골 분야에 전문화된 2D 및 BIM 기반의 컴퓨팅 설계 디자인 도구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고 이 도구를 통해서 보다 전문화된 스틸 쪽 BIM이라던가 복잡한 설계를 할 수 있다고 저는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이나모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그렇죠. 항목인 것 같네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다이나모 하나만 아셔도 왜냐하면 다이나모가 영역을 넓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좀 그런 것도 있어요. 다이나모를 아니까 다른 프로그램을 이제 다이나모를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걸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럴지도 몰랐던 걸 막 그리는 거죠. 왜냐하면 다이나모 안에 그쪽 그 프로그램에 뭔가를 할 수 있는 노드들이 존재하잖아요. 그 존재하는 그 노드들을 어떻게 실행하는지만 알면 되니까. 그건 다이나모를 쓰면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주얼 프로그래밍이기 네네.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맞습니다. 지금 하는 거를 우선 시각적으로 다 보면서 네. 진행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막 이렇게 코딩하면서 그냥 언어로만 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가 솔직히 감이 안 올 수가 있잖아요. 코딩하라 그러면 제가 이걸 소개도 안 합니다. 그렇죠. 일단 네. 아마 너무 어려워요. 네, 어렵죠.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이나모에 대해서 굉장히 네, 잘 설명해 주셨고 활용도가 정말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아무리 뭐 쉽다, 뭐 비주얼 프로그래밍이라서 뭐 노드랑 와이어로만 연결된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이 좀 되게 거부감 있게 다가오실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점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네. 네,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세션인데요. Generating 그 GA Drawing Using Advanced Steel이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GA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 방법이 있지만 이번에 소개해드릴 거는 카메라라는 기능입니다. 이 카메라 기능을 통해서 얼마든지 플랜, 그 다음에 엘리베이션, 그리고 또한 그 디테일 뷰를 얼마든지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메라 기능은 크게 세 가지가 지원합니다. 우선 카메라 구성을 해서 카메라에 어떤 해당 내가 그 뷰를 만들고 싶은, 그러니까 전체, 파셜 뷰가 아니라 전체 뷰를 만들고 싶다면 이 컴플리트 기능을 통해서 이 해당 TOS 면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TOS 면 기반으로 해서 플랜이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컴플리트 클립 인 Z축에 대한 그 클리핑을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뷰 뎁스라고도 하는데요. 내가 해당 면을 TOS 면을 지정을 하고서 상부 프론트로 얼마, 다음에 리얼로 얼마 해서 이 값을 지정을 해 주는 거죠. 저는 지금 500에 500으로 지정을 한 건데 이걸 300에 300, 상황에 따라서는 뭐 800에 800 해서 뷰 뎁스를 지정을 하고 또 그 이 뷰 뎁스를 통해서 거기에 걸쳐져 있는 모든 도면 요소들이 도면에 뿌려질 수 있도록 해서 뷰 뎁스를 이 Z 범위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뷰 범위. 네, 뷰 뎁스 네. 뷰 범위라고 보시면 네. 되는 건데 Z축에 대한 뷰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실 수 있는 게 이 Z축에 대한 뷰 뎁스를 지정도 하실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전체가 아닌 파셜로 우리가 그 드로잉을 생성을 하다 보면은 파셜로 일부만 보여져야 되는 도면들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 X, Y에 대한 뷰포트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 델타, 그다음에 Y 델타 값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만약 Z 값에 대한 뷰 뎁스, 뷰 범위가 필요하다면 요 그 Z 뷰 포트도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 내가 그 파셜 드로잉까지도 생성을 쉽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라이브 데모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그 특정 영역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사전에 이 기능을 제가 좀 먼저 봤는데 이런 기능이 있는지 정말 처음 알았습니다.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 이 어드밴스 스틸에서 이런 팔레트 기능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1차 세미나 때 제가 뭐 어드밴스 스틸 툴 팔레트 그리고 드로잉 프로세스, 드로잉 스타일 팔레트 해갖고 한 4개 정도를 띄워놓고 사용하시면 편하다고 말씀은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카메라 기능은 어드밴스 툴 팔레트를 확장해 보시게 되면은 두 번째 툴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툴이라는 곳에 가시게 되면은요. 여기에 이렇게 카메라 모양이 있죠. 그래서 이 카메라를 제가 UCS죠. 크리에이트 카메라를 선택을 하고 제가 한번 이 뷰를 찍어볼게요. 그리고 꺼보겠습니다. 좀 잘 안 보이시죠? 그랬을 때 컴피그라고 다시 아까 저희가 그 템을 그 변경했던 곳에 가시게 되면은 디스플레이 탭에 컬러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컬러를 화이트보다도 약간 베이지 톤으로 하니까 좀 잘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지 톤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우선 내가 해당 위치의 카메라를 이렇게 그 플랜을 만들고자 할 때 이거는 전체 올 플랜으로 만들고자 할 때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제가 다시 UCS로 해서 찍었습니다. 요번에는 두 번째 디테일 박스로 가서 제가 뷰포트를 500에 리얼도 500 이렇게 하게 되면은 뷰 범위 설정. 네, 뷰 범위가 이렇게 바운더리가 바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뷰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뷰 뎁스. 그리고 또한 파셜로 만약 내가 도면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프론트랑 리얼 말고 여기 보면은 X, Y 뷰포인트를 픽스드로 바꿔주시고요. 얘를 제가 3000, 그 다음에 Y 델타를 3500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Y 델타 값을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이 범위 안에 들어온 것만 도면으로 뽑고자 할 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요 포인트들이 있어요. 요 포인트들이 있는데 요 포인트를 갖다 대면은 이런 식으로 조절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절이 되죠.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임의 그 300에 300으로 만들었는데 그 파셜로 하려고 하는 범위가 이쪽으로 좀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아 하면은 아니면 이쪽으로 좀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얼마든지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빗의 단면 상자 같은 느낌이 아 섹션 박스 네 좀 비슷하죠. 네. 네 그래서 우선 얘는 지우겠고요. 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그 지금 1층 TOS 기준으로 해서 제가 플랜을 만약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 이거는 전체로 만들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크리에이트 카메라 UCS를 가지고 이제 해당 포인트를 찍어야 되는데 쉬프트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스냅 포인트를 바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리얼로 해서 요 포인트를 찍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를 할 거니까 이 디테일 박스나 이런 거는 별도로 만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타입은 오버뷰로 할 거고 그다음에 디테일 스타일 그 보시게 되면은 스타일은 도면 스타일입니다. 저는 플랜을 만들 거고요. 기본적으로 플랜이고 스케일은 1대 50으로 만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럼 저는 플랜을 만들 거고 1대 50으로 한다라고 설정을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요 드로잉 프로세스에 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카메라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셀렉트 카메라인데 전 요 뭐 요즘은 A3를 가장 많이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 내가 셀렉티드 카메라인데 A3로 해서 얘 플랜을 만들 거야라고 한다면 네 번째 셀렉티드 카메라 A3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드로잉 넘버 1번이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OK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다큐먼트 매니저에 가시게 되면은 아직 돌지가 않았네요. 얘를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selected A3 1 한 다음에 OK 하면은 프로세스가 도네요. 아까 얘가 이 그 제가 카메라로 선택한 요 그 사각 요거를 선택을 안 해서 프로세스가 안 돌았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시트 002 GA A3 도면이 완성되었다는 메시지가 떴어요. 그랬을 때는 도큐먼트 매니저로 가시게 되면은 아까 empty로 되어 있던 디테일에 업투데이트가 뜨면서 슈트가 만들어졌네요. 네. 이게 프리뷰로 보실 수도 있고요. 프리뷰로 보실 수도 있고 오픈 드로잉 하면은 제가 아까 설정했던 네. 그 해당 층이 바로 이렇게 플랜으로 나오고요. 얘를 더블 클릭하셔서 얘가 50대 1인데 50대 1 너무 큰 것 같아. 난 여기 도면 두 개 정도 배치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100대 1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1대 100 하시고 오케이. 저는 이게 카메라 기능이라고 해서 이제 다른 쪽에 그 카메라 하면 그냥 그쪽에 섹션 뭐 이렇게 모델링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드밴스티에서 이 카메라 기능은 해당 영역의 도면을 아예 지금 표현을 해주고 네,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도면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선 저장을 할 거예요. 저장을 할 거고 제가 요 위에 층, 여기도 같이 도면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툴에 가서 이제 카메라를 하고, 당연히 여기도 쉬프트 누르고 오른손 마우스에서 리얼리스트 해서 뷰를 찍고, 그 다음에 얘는 오버뷰로 하고, 그 다음에 얘도 플랜으로 하고, 다음에 아까 100대 1로 했으니까 100대 1로 할게요. 그래서 지정을 한 다음에 얘를 선택을 하고 다시 드로잉 프로세스에서 Selected Camera A3라고 해서 얘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플러스에서 나는 여기에서 여기랑 같이 합칠 네. 거예요. 그래서 OK 한 다음에 OK 합쳐져요 이제?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안 보이셨잖아요. 네, 라이브에서도 또 보여드려야 될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숨기시는 게 이상해요. 네, 그래서 다 완성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번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큐먼트 매니저에서 보이시나요? 네, 일단은 지금 치수라던가 이런 것들은 조금 제 이 노트북, 원래 쓰시던 게 아닌 노트북에서 하시는 바람에 약간 조금 크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네, 이건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다 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능하게 뷰들을 이렇게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드릴 건 제가 아까 카메라가 뷰 뎁스를 해서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뷰 범위. 범위, 네. 네. 그래서 리얼리스트 하신 다음에 포인트를 찍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 디테일 박스로 해서 이 500 범위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이즈를 저는 3000에 해당 영역만 도면을 뽑으시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3000 해서 해봤더니 이 정도로 됐네요. 근데 얘를 이거 범위를 저는 좀 더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누르고 이렇게 좀 늘리고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좀 늘리고 이렇게 해서 무브를 해주고 저 카메라 연필 같은 것도 커졌다 작아졌다 하네. 네, 요 축을 위해서 보겠다 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위로 올라갔는데요. 무브 얘는 CAD처럼 동일하게 무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CAD 일반 명령으로 그냥 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해당 요 뷰로 해서 지금 얘가 요 뷰를 제가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서 조정을 하게 되면은 지금 해당 뷰 뎁스 요 부분만 뭐 일부만 나오게끔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얘 또한 프로퍼티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인터섹션 되는 것만 할 거고 얘에 대해서 플랜을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원하는 도면 스타일을 지금 고르신 거죠? 네. 네. 그 플랜으로 하겠다라고 네. 한 거고 뭐 스케일. 그 스케일을 뭐 100대 1로 하겠다라고 해서 지정을 해주는 거죠. 네. 지정을 해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는 이 뷰 범위라던가 그 다음에 지금 해당 도면 스타일이라던가 축척을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얘를 도면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드로잉 프로세스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드로잉 프로세스에 가시게 되면은 카메라에 대해서 올 카메라 그 다음에 셀렉티드 카메라 해서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 그 예전에 그 1차 때 보시게 되면은 오버롤 그 뷰 3D 뷰 했을 때 작업했던 거 기억 혹시 나시나요? 네네. 네. 그 부분도 그 부분하고 동일한 거라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요 드로잉 그 이 드로잉 그 보면은 드로잉 프로세스가 있고 요 드로잉 매니저가 있는데 여기에 매니저. 엔지니어링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3D 모델 GA에 대한 3D 모델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했었죠. 혹시라도 어떤 부분인지를 모르실 수 있으니까 하면은 그때 어떻게 했나요? 저희가 GA 3D 뷰 GA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첫 번째로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뭐였죠? 기억이 안 나네요. 설명해 주세요. 네. GA에서 3D 뷰로 해서 도면을 생성한다라고 했었을 때 제일 먼저 작업을 무조건 해 주셔야 되는 거는 여기 UCS 뷰입니다. UCS 뷰로 하면은 이 UCS 뷰가 변경된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UCS 뷰로 변경을 하진 않은 상태에서는 전체 3D ISO 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3D 뷰 모델 위드아웃 레이블로 해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크리에이트 디테일 이렇게 나오죠. 그런 다음에 여기 크리에이트 위드 디폴트 세팅을 누르시게 되면은 완성이 됐고 다큐멘트 매니저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ISO 뷰 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ISO 뷰를 하신다라고 했었을 때 아까 저희가 봤던 드로잉 프로세스에서 요 위에 거 올 카메라를 가지고 하시게 되면은 전체 오버롤한 부분이 보인다라고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 셀렉티드 카메라를 하시게 되면은 내가 뷰포트를 어떻게 지정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 전체 오버롤, 그다음에 뷰 뎁스에 따른 그다음에 파셜 드로잉 이렇게 네. 완성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드밴스드 스틸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른 쪽에서 모델링을 해올 수도 있긴 하지만 정말 기능 좋은 거는 어드밴스드 스틸의 강력한 기능은 무슨 도면화겠죠, 당연히? 네, 그렇죠. 네. 도면화가 제일 크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싱글 드로잉에서 001이 있고 지금 보면 멀티 드로잉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는 이 멀티 드로잉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확장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GA를 3D로 해서 하나 만든 거는 001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아까
싱글 드로잉으로 처음에 그 TOS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이 도면에 덮어쓰라라는 액션을 아까 했었잖아요. 네. 어떤 그 도면을 가지고 올래라고 했었을 때 선택을 추가적으로 했더니 아까 멀티 드로잉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멀티 드로잉이 되면서 제가 작업한 것들이 이렇게 누적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리비전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추가 된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도 셀렉트 002GA A3에 만약 얘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OK 버튼을 누르고 이 도면을 따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네. OK 버튼 누르게 되면은 아이고 얘가 선택이 안 됐었네요. 얘를 꼭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카메라는 무조건 이 그 바운더리 부분을 선택을 해주셔야지만 제너레이션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A3로 하고 얘를 멀티 드로잉에서 얘로 선택을 하시고 OK 버튼 누르게 되면 다시 프로그레스가 올라가죠. 프로세싱이 되고 그 다음에 다큐먼트 매니저에 가셔서 두 번째 거였죠. 슈트 002 하게 되면은 아까 제가 파셜로 뎁스를 주고 잘랐잖아요. 그게 이렇게 네. 나옵니다. 뎁스를 기준으로. 그래서 내가 도면을 할 때 이제 어떤 도면을 하냐에 따라서 그 달라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노트 부분에 이제 뭐 하는 거죠. 저는 아이고. 도킹을 하고요. 얘도 저는 카메라 기능에서 단순히 모델의 형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면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에서 정말 중요한 기능인 것 같았습니다. 8600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바로 바꿔주고 네. 그다음에 얘도 TOS 3700 요런 식으로 네. 이제 내가 전체적인 부분을 뷰를 단순히 하나하나 그게 아니라 파셜로도 만들 수 있고 뷰 뎁스도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가시적으로 제가 솔직히 그냥 크리에이트를 버튼 누르면 도대체 이 범위가 어디까지고 그다음에 이게 어디까지를 표현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 카메라 기능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내가 지금 현재 어디를 오버럴 플랜을 만든 거고 어디를 파셜뷰로 만든 거고 이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바로바로 보이면서 이 부분을 얼마든지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또한 되게 좋은 거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됐는데요. 네. 카메라 부분에 보게 되면 이 전체 카메라 UCS 말고요. 요 그 크리에이트 카메라 조인트라고 있어요. 네. 저희 그 어드밴스 스틸에서는 커넥션을 하게 되면은 얘가 조인트 박스라고도 하고 커넥션 박스라고도 하는데 네. 조인트를 하는 것마다 이런 커넥션 박스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 기능은 내가 커넥션 한 곳에 뭔가 그 도면을 뽑고자 한다면 이 두 번 옆에 있는 크리에이트 그 셀렉션 오브젝트를 한 다음에 누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뷰로 도면을 할래라는 게 이렇게 다 가시적으로 보이고 이 중에서 나는 이쪽 보는 거랑 이쪽 보는 거랑 해서 도면을 만들래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이 해당 뷰로 바로 이 뷰들이 만들어지고 접합부에 대해서 네, 접합부에 대한 도면화를 바로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카메라 기능을 이용을 해서는 플랜 엘리베이션 뿐만 아니라 이런 접합 상세 네. 부분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얘를 도면에 있어서 뭐 여기 보면 뭐 디테일 있죠. 뭐 픽 해갖고 디테일 커넥션, 픽 박스 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얼마든지 디테일 드로잉까지도 쉽게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도면화 할 때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고 어떻게 잘라야 될지 UCS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좀 난해하고 힘들어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 이 어드밴스 스틸에서는 이 평면이라던가 엘리베이션이라던가 이런 도면화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GA 드로잉이라면 이렇게 그 카메라 기능을 이용을 해서 GA를 생성을 해보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매번 웨비나 할 때마다 저희는 이렇게 오버가 될까요? 네. 다음 웨비나 때는 딱 한 시간에 맞출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설문조사 창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설문조사 웬만하면은 다 해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고요. 또한 질문에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린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3차 웨비나 때 그 부분까지 같이 추가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또한 저희가 1차 웨비나 때는 끝나고 나서 저희가 5분 이상 되는 회사에 방문을 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걸로 이벤트를 했었는데 5분 이상 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청자는 많았는데 한 회사에서 5~6분이 한 번에 교육 받으시는 게 쉽지는 그쵸. 않다 보니까 오히려 한두 분씩 오셔가지고 오신다 참석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 교육장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반응도 좋았고 많이들 참여를 해주셨었습니다. 그런데 2차 때는 저희가 어떤 이벤트를 진행하는 게 고객분들한테 더 좋을지에 대해서를 좀 판단하기가 그래서요. 설문조사 하시고 저희 채팅창에 혹시 원하시는 교육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원하시는 어떤 이벤트가 있다면 그 많이 나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차 지금 웨비나 끝나고 한번 고려를 한번 어떤 이벤트를 해야 할지를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웨비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SCK 이경미 상상진화의 네, 마지막에 상상진화의 박정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